오늘은 제가 평소 잘 하고 다니는 피부 표현과 메이크업 포에버 아카데미에서 배운 결커버 피부 표현을 반반 나눠서 해보려고 해요. 일단 제가 평소에 잘 하고 다니는 피부 표현부터 보여드릴게요. 일단 제 피부 색깔과 잘 맞으면서 커버력이 높은 파운데이션을 사용해줄 거예요. 손가락에 파운데이션을 묻혀 골고루 펴발라준 뒤 미스트를 뿌린 퍼프를 사용해서 파운데이션을 밀착시켜줍니다. 이 파운데이션은 약간의 속광이 올라오면서 겉은 뽀송하게 마무리되는 파운데이션이어서 제가 좋아하는 제품이에요. 그 다음 사용했던 파운데이션과 비슷한 색상의 컨실러를 사용해 저의 트러블들과 다크서클을 가려주고 있어요. 아까 사용했던 퍼프로 컨실러도 잘 밀착시켜줍니다. 세미매트한 피부 표현을 하기에 이런 가루 타입의 파우더가 좋은 것 같아서 잘 사용하고 있는 제품이에요. 적절한 광은 남기면서 불필요한 유분기를 없애주면 제가 평소에 잘 하고 다니는 피부 표현이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메이크업 포에버 아카데미에서 배운 방법으로 피부 표현을 해볼게요. 먼저 UHD 파운데이션을 브러쉬에 묻혀 피부결을 따라 발라줍니다. 저는 피부에 붉은기가 많이 돌아 옐로우 색상의 파운데이션을 사용해주고 있어요. UHD 파운데이션은 굉장히 얇게 발리면서 커버력이 높은 제품이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사용한 파운데이션보다 더 제 피부 색상과 잘 맞는 것 같았어요. 이번에는 UHD 컨실러를 사용해 얼굴 중심부를 밝혀주면서 동시에 잡티도 가려줄 거예요. 이 컨실러도 역시 얇게 밀착되면서 커버력이 뛰어난 컨실러였어요. 아까 사용한 브러쉬를 사용해 발라주었습니다. 아까는 가루 타입의 파우더를 사용했는데요. 이번엔 프레스드 타입의 파우더를 파우더 브러쉬를 사용해 발라줄게요. 일반 가루 타입은 피부에 탁 얹어지는 느낌이라면 프레스드 타입의 파우더는 좀 더 유분기를 세세하게 잡아준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양수절만 잘하면 세미매트부터 완전 매트한 피부 표현까지 가능한 파우더입니다. 이렇게 하면 결을 살린 반반 피부 표현이 끝이 났는데요. 메이크업 포에버 아카데미에서 배운 피부 표현이 제가 평소에 하고 다니는 피부 표현과 크게 다르지는 않지만 피부결을 더 살려주면서 매끈한 피부 표현이 된 것 같아요. 이렇게 저의 피부 표현 메이크업을 한번 따라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안녕!